네, 의원님 오늘 그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되게 긴박하게 돌아갔잖아요. 네. 뭐 처음에 예산안 때문에 합의를 한다 그랬다가 또 원내대표끼리 합의한다 그랬다가 그 예결위 간사끼리 얘기를 한다 그랬다가 막안 되다가 결국 본회의에 4 플러스 1 민주당이 원래 전략이 그거였죠. 원래 전략이 4 플러스 1이었죠. 그렇고 결국은 합의가 안돼 갖고 결국은 원한 대로 그 예상 그 전략대로 간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긴박히. 의원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냥 전원 대기 명령이에요? 예, 이제 국회를 열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해서 의사를 나누고 의사를 이제 결정하는 아, 각당 의원들끼리. 지도부들이 예, 아. 해서 이제 당론을. 정해질 때까지는 뭐다 모여가지고 할 수는 없고 네. 이제 의총 자리에서 이제 그에 대한 토론을 하고. 토론하면서 또 아이디어도 주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지도부의 논의들을 이제 기다리기도 하고 의원님, 카메라 보시고요. 예.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랑. 의원님, 그러면 항상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의총을 먼저 해요. 네, 오늘 먼저 하고. 의총을 미리 해서 의총에서 되게 이런 정도로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짜고. 가이드라인이나 레인지 범위를 좀 서로 나누죠. 이제 그걸 어떤 때는 원내대표나 그 협상 지도부가 그 방향을 좀잘못 잡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의원들과 의사를 좀 달리할 수 있을 때는 그 의사를 좀 서로 맞추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뭐 원래부터 민주당 여기 인사하시는 분들 의원님 안녕하세요 막 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의원님 아직 이거 방송할 때 보면 채팅이 안 보여요? 아주 요즘은 아직 저거만 보고 있었어요. 뭐 그래요?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네. 오늘 오랜만에 민주당이 그4 플러스 1로 밀어붙이고 문희상 의장이 꽝꽝꽝 치고 그 자유한국당 그 너무 통쾌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자유한국당 없이도 할수 있는데 굳이 무슨 자유한국당과 협치를 한다 그래놓고 아무리 물론 국회와 타협과 어떤 그 협치가 중요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협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막 강하게 나가는 거 보면서 오늘 그냥 잘했다 통쾌하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럼 오늘 그러면 민주당 전략대로 잘된 건가요 오늘? 잘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그 4당끼리도, 4 플러스 1이니까 이제 5당끼리도 더불어민주당과 4당끼리도 이제 의견을 맞추는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것들은 이제 잘 됐는데, 이제 제일 의견이 잘안 맞는 이제 이게 적대적 이라기보다는 저 의견이 이렇게 극대극으로 가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거기서 이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제 범위를 좁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하나의 아무래도 또 집권 여당에 서로 예의고, 또 여당이 가지고 있는 또 틀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한 생방입니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의장이 좀 서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의 이제 방침을 정해주고 또 그러니까 시간은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또 의총도 하다가 또뭐 토론도 하다가 또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자꾸 가면서 어찌 보면 이제 좀 틀리게 의견을 이제 표결로 가는 그런 방법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축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도 많은 분들을 볼 때, 예의는 지킬 만큼 지켰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려할 만큼 배려했고, 이제는 국민들을 좀 지지층을 배려해야 된다. 그래갖고 예산안은 일단은 통과를 시켰고, 근데 걱정이요, 의원님. 나중에 문희상 의장님이 굉장히 뭐 갑자기 좀안 좋아갖고 주승용 그 국회 부의장과 자리를 바꿨다는데 어떠세요? 좀 상태가 안 좋으시나요? 예, 그
그때 이제 너무 예의가 없더라고. 아들 공천 그거 외치고 앉아 있고 사퇴하라고 참 네. 무경우들 같아요. 아까 네. 보니까 네. 방송으로 네. 봤거든요. 이번에 이제 정한 건 오늘 하루에 정한 거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률이었는데요. 네네. 문희석 의장께서 이제 처리한 거는 예산안. 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승용 부의장이 한 것은 예산 부수 법률. 였습니다. 의원님 간단하게 부수법률이 뭔지 예산안은 우리가 뭐 1년 동안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정부 재정 예산과 국회의 조정 예산을 네. 국회에서 의결해 갖고 여야가 합의를 해 갖고 통과시킨 거고 예산안 부수법률은 어떤 거죠? 간단하게 예. 좀 말씀 좀. 예산과 이제 관련된 이제 법률인데요. 네. 그러니까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이 있는데 세출 예산은 돈을 이제 쓰는 거고요. 쓰는 거고 예, 세입 예산은 돈을 걷어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걷어들이는 예산이 이제 이번에 주로 예산 부수 법률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또 세출 예산도 예산 부수 법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기타 여러 관계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법안들. 예. 근데 이제 법인세의 내용과 소득세 내용 뭐 이런 것들에서도 또 한나라당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내용들이 다르다 해서 반대하고 수정안도 내고 그 수정안 표결해서 이제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해서 한 7, 8년 전에 만든 국회법 개정안의 대내용은 네. 예산을 12월 이제 2일 처리 시한이 정해놓고 네. 12월 2일까지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당의 권한을 여당의 권한을 줬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까지 이제 예산 가지고 한 9월부터 9월서부터 계속 이제 예산 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제 나중에 개수 조정까지 하는데 의원님 더우실 것 같아요. 우리 방 편하게 괜찮아요? 하셔, 네,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제가 너무 밤늦게 불러갖고 죄송해갖고 예, 의원님 제가 오시, 예. 편하게 하세요. 넥타이도 좀 편하게. 그래서 시청자들이 너무 제가 죄송해갖고 너무 피곤해서 차에서 주무시는 분을 깨워갖고 미안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네. 우리 같이 같이 우리 이 밤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는데 그게 벌써 3천 명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기 네. 위에 숫자 있죠, 2,860. 예. 하여튼. 그래갖고 이거 다 통과됐나요? 그럼 예산안이나 예산안 부수 법안도? 예산 부수 법은 다는 통과 못했습니다. 네, 중요한 게 안 됐어요. 아니면. 네, 한 뭐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건 다 했는데 한 16개 정도 있었는데 네네. 아직 한 10개 정도는 못했고 그래도 주요 법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일단 원래 예상대로 하면 오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패스트 트랙을 상정을 해갖고 할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문희상 의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갖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못 열 수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 어떻게 일정이 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안은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 내일이 이제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임시회가 시작되는 이제, 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내일 하루의 임시회가 이제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요. 하루 단위로 그렇죠.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시켜드리면요. 임시회라는 거는 임시적으로 소집하는 거라서 하루하고 회차가 또 변경되기 때문에 맞나요? 네, 회기. 회기가. 의원님 설명. 예. 임시회를 별도의 회기를 정하지 않고 이제 정하면 임시회를 소집하면. 임시회는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2월 10일 날 시작하면 3월 10일 날 끝나는 네네. 것이 일반 원칙인데 원래는 한 달이다. 예, 임시회라는 회기 건 계속 회기권을 이제 별도로 정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루 한다, 둘 한다, 원 포인트로 한다. 이제 회기를 정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네. 다만 회기를 정하기 전에 3일의 예고 기간이 필요해요. 얼굴 크게 나와요. 예. 3일의 예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일 플러스 회기 기간 이틀 하루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고 기간 3일을 이미 썼고 이제 내일서부터 하루에 하나씩 할 수 있다. 엽니다. 예. 그럼 만약에 내일 11일 날 패스트 트랙 법안을 내면요. 네. 그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이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여러 개를 넣어도 아마도 하나 이상 처리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원래 예상대로 하면 11일 날 선거법 제도 개정을 올리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 트랙을 할 거라, 필리버스터를 할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어차피 12시가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가셔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 같은 그냥 정기국회였다 그러면 12월 10일까지도 할 수 있는, 11월에 시작했으면 12월 10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임시회를 하나를 딱 소집을 하면 그게 하나가 그날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루.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만약에 선거제도법을 올렸으면 그날 12시까지밖에 못하고 그 다음 날은 선거제법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삼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진화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게 무제한 토론인데, 무제한 토론은 그 회기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회기. 예.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은 자동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가 이제 내일 임시국회가 시작돼서 하루 동안 이제 필리버스터를 걸면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 다음날 표결 이제 종료하고 난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표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해서 그 다음 회기 그 전에 필리버스터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으면 11일 날 선거 내일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면 자유한국당이 방해로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러면 12일 날 다시 소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임시회를? 바로는 안 되고 이제 다음 회기 예고 기간이 3일이니까 아, 그럼 3일 지나야 돼. 하루 임시국회 하는 하루를 빼면 하루 예고를 하면은 3일 예고 기간 중에 이제 하루 빼고 이틀은 더 기다렸다가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후에 이제 그러면 11일 날 선거법 개정으로 올렸으면 13일 날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14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하고 이틀 후 그러니까 11일이고 이틀 후인 13일에 이제 다음 회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일 날 회기를 열면 이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표결을 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럼 야,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료되면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으니까. 패스트법이니까 그거는 다수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 이미 패스트트랙에 상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회기는 끝났고 자동으로 하루고. 그러면 이틀을 예고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3일인데 하루를 빼니까 13일 날. 이게 근데 민주당에서도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뭐 거의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날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해요, 의원님? 그러면 처리한 그다음에 패트법 두 번째 거를 상정하죠. 그게 14일 날 가능한 거예요? 그날 13일. 13일 날 선거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그 공수처법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오, 그러면 또 이틀 쉬고 15일 공수처법을 또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면 하겠죠. 13일 날 필리버스터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 필리버스터를 또 하면 그럼 13일 지나고 이틀 있다가 16일 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은 민주 디데이가 16일인 거예요? 16일이면 이제 공수처법도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확실합니까?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큰 무슨 가변적인 거예요. 근데 문희상 의장님이 아프셔가지고 정말 도저히 뭐 국회 의정을 그럼 대리 부의장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뭐 특별한 사안들이 생기지 않은 한 지금 의원님이나 민주당 계획은 13일 날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16일 날 패트 우리가 그러면 14일 날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 딱 촛불 들고 그러면 아주 멋진 그림이 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민주당 근데 해야죠. 그래서 의원님 진짜 그래서 국민들 아마도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이번에. 아마도 문희상 의장님이 몸이 아프셔도 내일도 나오시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의원님 여러분들 이종걸 의원님이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인 거 아시죠? 저기 박주민 의원님이랑 근데 이종걸 의원님이 보이지 않게요. 이 공수처법안 통과 안 시키면 우리 내년에 다 죽는다. 강력하게 주장하셔갖고 지금.
차곡차곡 진행돼 가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아니, 이종걸 의원님이 진짜 보이지 않게 이거 안 된다. 이거 공천법안 지금 통과 안 시키면, 어? 우리 진짜 다 맞아 죽는다. 민주당 의원, 저기, 지지자들한테. 그래갖고, 지금 16일까지 해서, 최대한 이게 변수가 있을 수가 있네. 그렇게 진행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또 변수가 없나요? 방해할 수 있는?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저거는 조정됐어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양과 네. 민주당의 백혜련한. 그거는 좀 조정은 됐어요. 아, 그건 이제 공수처법이 두 개가 돼 있죠. 하나는 그 권은희 의원의 이제 바른미래당은 네. 기소배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소권을 그 기소배심위원회에서 어? 해갖고 예, 공수처에다가 기소권을 주진 않지만 그러나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진 않는 그래서 그 기소의 결정권은 배심원 제도로 해서 하는 제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그 안도 공소 유지는 공수처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 유지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검찰이 검사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검사를 공소 유지를 기소를 안 해버릴 네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우리 확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기소배심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공소권은 그대로 특히나 검찰에 대한 자기 사건을 자기가 공소 제기하지 않는 지금 이 검찰 봉화구의 여러 실상들을 이번에 우리가 알고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소권은 그대로 공수처가 갖게 되는 그 법으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 근데 친정 이렇게 4+1이든 네. 좀 강력하게 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네. 왜 이렇게 국민들 피를 마르게 하세요? 진짜. 네. 여태까지 이제 그 합의하고 그리고 또 반대하는 또 아주 힘도 꽤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 대표가 단식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전체 입법 환경이라고 놓고 본다면 네. 그 반대 입장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 서로 이제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같은 시기에 조절하는 과정이 어느 하나를 우리가 공수처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뜻도 들어주고 듣고 그 듣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수처를 만드는 명분을 다시 이제 획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공수처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분위기예요. 솔직히 알고 싶어요. 분위기는 어때요? 네. 무조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내놓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권력을 잡았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사촌인의 직계 혈족까지는 상시 감시받고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냥 국민들한테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그걸 받기를 이제 꼭 해야 된다라고 한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개혁의 아주 진수가 됐죠. 근데 그것이 이제 반사적으로 그 검찰이나 기타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그 권력 집단의 구성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아주 평등한 국민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고 그 사법의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가능성을 이 공수처법에 의해서 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환호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이제 뭐 이런 뭐 편파적일 것이다. 네네. 또는 대통령의 힘으로 공수처장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렇지, 움직일 좌지우지할 것이다. 할 것이야. 자기들 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또 그렇지 않은 일부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아마 변질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이제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자꾸 부추기면서 반대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 반대한 분들의 이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잘 안 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잘못된 점들이 국민들한테 드러나면서 네. 우리의 공수처법을 하는 의지가 더 강해진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도 토요일마다 네. 국민들이 모이시고 공수처법 꼭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하나의 큰 힘이 된 거죠. 힘이 되고 명분이 된 겁니다. 서초동에서부터 그 수백만이 나올 때부터 진짜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이건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공수처 반대하는데 네. 그때 진짜 우리 수백만이 서초동에서 일어나면서 공수처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민주당도 어차 싶어갖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공수처만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네네. 의원님 어쨌든 저기 의원님이 있어갖고 너무 든든하다는 그 이종걸 의원님 지지 뭐 의원님. 이제 보면 대통령도 대통령이시지만 네.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 한 170~180명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정무직 공무원들 또 청와대 뭐 한 300여 명 네. 이런 분들 다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 국민과 똑같은 형평성 있는 사법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일대의 아주 중요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거기에 이제 한 2,500명의 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3,000명의 판사가 들어가는 거고. 예. 그 검사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검사가 여태까지 뭐 스폰서 검사, 무슨 벤츠여 검사, 뭐 이런 있었죠. 검사에서 왠지 잘 처벌이 되지 않고 기소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예를 네. 공수처의 아주 분명한 정책을 통해서 네. 이제 국민들이 아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공수처 법안하면요 솔직히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네. 비리 수사처, 그다음에 공수처 법안이 사실 세 개예요, 그렇죠, 의원님? 네. 제가 맞나요? 네. 네.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부수 법안인가? 뭐죠? 하나. 그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도 네. 이제. 쪽으로 볼 때 직접 수사의 원칙에서 이제 2차적 수사로 바꾸고 또 그곳에 있는 이제 검찰 부수 그 기관인 네. 검찰 수사관이 한 우리나라에 5천 명이나 있어요. 검찰 수사관. 네, 수사관. 그런 세계 유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저기 수사권이 있는. 이번에 그 자살해 죽은 A 수사관, A 수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검찰 수사관입니다. 네, 검찰 수사관. 네, 이건 검사가 아닙니다. 네. 네, 검사의 보조 뭐 입회도 하고 보조 수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분들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5천 명이 검사를 보조해서 그 수사를 직접 하기 때문에 직접 수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검사를 대신해서 하니까. 네. 독일 같은 줄여야 되겠네요. 독일 같은 데도 영장 청구권도 있고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검사가 직접 수사하려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검찰 수사관들의 보조 인력이 없으면 네, 실제 아주 역할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하나의 이제 큰 힘이 됐거든요. 검찰을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드는데 네. 큰 힘을 이 5천 명이 검찰 수사관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개혁하는 것. 네. 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보면 이 검찰과 경찰의 핸드폰 싸움 같고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인데 검찰도 1차 수사권이 어떻게 보면 있던데 네. 어떻게 보면 검찰이 경찰에게 앞수물을 뺏어가는지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서로 출석 서로 막 압수수색 영장을 서로 청구하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뭐 그 안에 이거 이제 자살한 그 이제 수사관의 네. 핸드폰을 가지고 생긴 문제인데요. 네, 네. 그 이제 자살하게 되면 변사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변사 보고를 위한 이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걸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갑자기
갖고 와. 영장 청구해가지고 그걸 뺏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도 무슨 뭐 청와대 무슨 이제 하명과 관련된 게 있다는 등 무슨 어떤 그런 뭐 혐의점을 가지고 이제 그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예,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뺏어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풀지 못해서 못 가져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거기 입회를 했습니다만 경찰은 검시 보고를 하기 위한 조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가겠다 해서 거기다 압수수색 영장을 쳤더니 영장 청구를 했더니 기각. 압수수색도 강제 영장 청구를 하는 거는 검찰을 거쳐야 되니까 검찰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예. 경찰은 경찰은 필요성이 있으면은 검찰에게 그 필요성을 이제 보고해가지고 검찰이 청구하도록 되는데 네. 검찰에게 청구하니까 검찰이 반하는 거 거부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 독점해 있다는 것도 이거 문제구나라는 것이 국민들의 알려지게 됐죠. 의원님 만약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만약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재 법률이 올라가 있는 대로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일은 안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되더라도 지금 검사들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 규정에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하기 전에는 아니 경찰과 이렇게 싸우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해서 수사를 경찰이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옛날에 경찰 파쇼라고 그래가지고요. 실제 이제 뭐 정보과 형사라든지 경찰이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또 무소불위의 권한이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검찰이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 있고 검찰이 2차적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강제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항상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강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가가지고 이거 청구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권 조정이 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력이 그렇지 없다. 경찰 파쇼가 되기 어려운 것이 경찰도 영장에 관한 청구권은 검찰이 늘 보유권으로 아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검찰은 영장 청구권, 경찰은 수사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것은 검찰이 지금 무소불위는 영장 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뭐 다 뭐 그리고 또 무죄 받더라도 또 다시 항소권 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소불위 검찰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일단 헌법 개정이 되기 전에는 그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그대로 경찰에도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수사 독점권은 조금 그 완화가 되지 않을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 주재자로서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거를 한 3분의 1의 권한 정도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가져가게 되는. 수사 종결권까지. 종결권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만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강제 처분을 할 때는 또 검찰에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 수사가 끝났을 때 검찰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소 제기를 해야 되니까. 공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하는데 필요하느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할 때 또 심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후적 심사를 받는 경찰로서는 권한이 이렇게 양쪽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경찰 파시오니 뭐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 네. 이렇게 그 반대론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이 시간에 새벽 2시가 다 했는데 5천 명으로 들어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만큼 되게 뜨거워요. 지금 공수처 설치가 진짜 이 시간에 5천 명이군요. 아, 새벽 2시에 5천 명이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의원님. 아. 되게 지금 국회에 오늘 예산안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통쾌했거든요. 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거. 그러면 예상대로 하면 13일 날이 선거제도 개혁, 선거법 투표가 가능하고 네. 16일 날이 그러면 디데이로 봐도 되나요? 네. 큰 변수 없습니다. 네, 큰 변수 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검찰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러면 제가 죽어야지. 아, 이거 말씀하시면 되고. 저희 모든 걸 걸고 네. 우리 토요일 날 그 진정성 있게 그 추위에서 이번 주도 나가요. 저희. 추위에 그 마음과 몸을 그렇게 함께 해주신 네. 우리 회원님들 타파 회원님들 개국본. 우리 국민들 네. 개국본들 네. 정말 그 뜻을 그 정성을 어떻게 국회에서 모를까? 여러분들 그냥 의원님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공동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원님 뭐 오선 의원님 뭐 여러분들 앞에서 뭐 잘 보이려고 뭐 없는 소리 지어내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보이지 않게 검찰개혁 이거 할 때 선거법보다도 공수처 설치 이거 통과 안 시키면 우리 민주당 다 죽는다. 의총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번번이 지난 토요일 날 모였던 국민들의 눈초리, 우리 개국본 회원님들의 그 외침, 그 진정성, 그거를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냥 옵션이 아니다,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굉장히 이제 그 공약을 떠나서 국민들의 뜻이 됐다. 국민들의 뜻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는 네. 것이 그래도 올바른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진짜 의원님 이번에 공수처만 통과시켜도요 민주당 잘했다고 박수 칠걸요. 그 전에 아무것도 뭐 욕을 해도 말해도 공수처 하나만 통과시켜도 이종걸 의원님 스타 되시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종걸 아니었으면 네. 통과 못 시켰다라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종걸 의원님 진짜 어떤 분이 아까 통과 못 시키면 죽으래요, 진짜. 예. 비장한 각오로 좀. 예, 비장한 각오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4일 날, 여러분들 현직 의원님들 중에서 저희 13차 집회 때 밤 늦게라도 잠깐 와보셨더라고요. 국민들 얼마나 나오셨나. 현직 의원분들 중에서 나오신 분은 13차 때 처음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행진하기 전에 끝나기 한 30분 전에 오셨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현직 의원들 아무도 안 오는데 아 그날이요? 그래도 광주에서 공수처에 관한 토크쇼가 있었어요. 박봉계 의원님.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하고 불행하게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좀 늦어서 한 30-40분 뭐 같이 걸었죠. 행진할 때. 행진할 때 같이 걸었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잠깐 오세요. 그러겠습니다. 일요일 날 가서. 추위에. 토요일 날 가서. 예. 추위에 많은 분들이 떠드는데 뭐 현직이라고 못 얻고는 아니잖아요. 뭐. 아, 그럼요. 국민들이. 뭐 같이 앉아 있으면 되죠. 나쁜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검찰개혁이 뭐 된다 그래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당장 와닿는 거 없잖아요. 세금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국민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거 검찰 공수처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면 바로 와닿는 법안도 아니지만 정말 이런 걸 외치는 국민들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내 형이나 동생이나 뭐 그중에서 검사 또 아들 딸 중에 검사하는 분들 있지만 그 아들 딸내 형 동생이 검찰 가서 조사받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 거기 온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검찰 가서 조사받을 무슨 인연 같은 건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수처 바로 그것이 개혁이 진수다라고 하면서 추운 겨울을 호호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은 것은 이건 처음입니다. 뭐 여태까지. 예, 무슨 민주 쟁취 독재 타도 이런 걸 했죠. 대동단결 독재 타도를 했어도 검찰 개혁 실시하라 공수처를 설치. 딴 나라에서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올렸으면 그것으로 100만이 모이고 그것으로 20만이 모이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놀라운 근데 그게요.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당하는 걸 보면서요. 아, 남일 같지 않고 아직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직까지도. 진짜 검찰이 야, 한 검찰. 가정과 한 권력자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끝내 쫓아가가지고 아주 진 이겨버리겠다고 하는 그래야만 그것이 권력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슨 동굴의 세계에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아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맞아요. 정경심 교수 제 3차 공판안이었어요, 언니. 네네. 대충 얘기는 들으셨을 거고 국회에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네네. 제가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좀 드리면은 검찰과 재판장이 싸울 수도 있어요. 변호인 오히려 그 공판 준비일이나 이럴 때는 변호인 측과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조정을 하면서 재판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 방청을 하고 왔던 모든 참관하고 있던 분들이 재판장과 검찰이 부딪히고 변호인단은 가만히 있었대요. 이런 건 의원님이 변호사로 어떻게 보세요? 보통은 그런 일은 없죠.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사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네. 검찰이 원고이고 이제 피고인이 피고의 역할을 하게 되면 네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제 다투는 거를 법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정도 하고 뭐 이러지만 대체적으로 가제는 개편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은 그 원고인 검찰 편을 많이 들고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둘이서 피고인을 공격하고 피고인을 이제 단죄하는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사와 검사가 한편이고 변호인 측의 어떤 피의자를 공격하는 게 일반적인데 거의 일반적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싸우는 건 이례적이다. 이례적. 거의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오늘 그게 연출됐대요. 그렇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검사들 너희들 저쪽 피의자 측에 왜 그 사건 기록을 넘겨주지 않냐. 계속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이름도 없는 걸 왜 저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넘겨주라 그랬는데 안 넘겨줬냐.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그 저번에 검찰에서 그 제기한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이 너무하게 장소도 다르고, 인물도 다르고 사건도 다르고 달라서 그래서 오늘 그 그래서 첫 번째 공소장 변경 불허를 했어요. 한 사건을 가지고 그때 신문도 없이 그냥 급히 그렇죠. 피의자 조사도 없이 공소시효가 이제 만료됐다고 그래가지고 표창장 위조로 그렇죠. 이제 공소장 한 사건으로 기소했죠. 그렇죠. 예. 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장 오늘 송인권 판사였거든요. 예. 송인권 판사님이 공소장 변경 불허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럼 공소장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가 판이하게 달라서 그러면 병합으로 뭐 하자 뭐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럼 변경 신청 변경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라 그랬는데 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늘 재판장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를 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싸움이 났대요. 네. 그 검찰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왜 그러니까 하나의 틀은 위조 아니냐. 1차 공소장이나 2차 공소장이나 똑같이 위조, 큰 틀에서 보면 위조인데, 왜 이거를 같이 안 보냐. 어? 라고 하니까 재판장이, 뭐 앉으십시오. 뭐 자중하십시오. 뭐 자중하십시오. 세 번을 했대요, 재판장이. 내가 웬만하면 재판장 얘기할 때는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검사랑 재판장이 말이 계속 오디오가 물리고, 같이 막 동시에 얘기하고, 그러다가 오늘 특수부 검사들이 왔대요. 거기 왔더니, 좀 나이 먹은 짬밥 있는 특수부 검사가 공소장 변경 불허한다고 하니까 안경을 이렇게 봤더니 이러고 있더래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이없다. 어이없다 그러고 계속 판사가 저 이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뭐 시위하는 식으로. 시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오늘 명언을 남겼대요. 송인권 판사가. 물론 재판장 측에서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왜 검찰들은 본인들이 틀렸다고 인정을 하지 않냐. 검찰들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왜 인정하지 않냐. 뭐 재판장도 틀 수 있는데. 그러면서 훈계를 했대요. 그리고 그냥 서로 고성에 오가고, 그래서 퇴정시킨다고 경고하고, 그 정도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오늘 변호인단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쪽 싸우는 거 보고 나서, 오히려 나중에 재판장님이, 그러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에는 성명불사자 불상자가 그 표창장 위조를 도왔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성명불상자라는 사람 정범이잖아요. 정범조차도 왜 기소를 안 하냐 갖고 오늘도 그랬대요. 정범이 있어야지 무슨 정경심이 진짜 이 사람을 시켰냐 안 시켰냐 갖고 싸울 텐데 정범도 기소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 재판을 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그 보석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9월 달에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 전에 네. 공소장 한 장, 달랑 한 장으로 초장장 위조로 공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여러 사건을 같이 해서 종합적인 공소장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공소 제기했는데 네, 네. 그때 첫 번째 그 공소 제기한 것이 이제 똑같은 것이라고 이해해서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과 앞에 내용이 아주 다른 겁니다. 네, 네. 아주 다른데 네. 기초적 사실관계가 같으면은 공소장이 변경을 해서 그냥 같은 사실로 보는데 이 판사가 보기에는 이미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공소와 이 공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면 그 표창장 그거는 공소시효가 이제 그날로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9월 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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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없어진 겁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 공소장 변경이 안 되면 그 표창장 위조를 이제는 기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중요한. 새롭게 그러면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안이 남았대요. 그 공소를 취소하고 네. 네. 새롭게 그 검찰이 기소하는 새롭게 기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체 이런 게 안 맞는데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 두 사건을 네. 재판부에서 다르게 봤기 때문에 네. 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는 해당이 안 돼서 네. 검찰이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실, 표창장 위조 사실만을 놓고 보면 저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지나서 9월 16일 김어준 총사 아니에요. 가짜예요. 네. 누가 김어준 아이들을 닉네임 쓰고 와갖고 네. 원님 아직도 이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 시청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5,700명이 보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언론들이요. 네. 여태까지 검찰이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만 네. 가지고 기사를 냈잖아요. 오늘 언론이 조용해요. 너무 웃긴 게 진짜 앞으로 나중에 내년에 민주당이 좀 의석을 많이 차지해갖고 좀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 생각에 검찰은 수사 중에 기소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유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소한 다음에 재판정에서 다퉈야죠. 네, 수사 중에는 그 피의사실에 관련된 거를 언론에 줄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법도 그렇게 돼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왜 검찰은 늘 근데 그 수사 처벌... 중인 사건을 항상 이렇게 흘려갖고 모든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뭐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세간에 이제 주목이 되는 사안을 언론도 그걸 빼내서 보도를 해야만 그 국민들이 관심을 이제 충족시키면서 언론도 이제 그 국민들의 특정성, 그, 단독성 예, 예, 그 이제 그 관심을 이제 촉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적 기능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언론이 스스로 취재해서 그 수사와 관계 있는 내용, 검찰이 주는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네. 별도의 그 내용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어떨 수 없. 때, 그러나 수사상의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수사 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언론이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면 수사상에서 그렇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던져 받음으로써 이제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관심의 수사의 그 진행 상황을 이제 궁금한 것을 이제 이렇게 그 알려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알 권리에 이걸 충족시켜주는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 피의 사실이 공표됨으로써 오는 피의자의 그 피해는 국민들이 얻는 알 권리 충족보다는 어마어마한 정말 그 인권 침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된다, 처벌한다 이렇게 됐는데 처벌 조항도 약할 뿐더러 처벌도 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 돼서 만약에 검사가 그 짓을 했을 때 공수처에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착수해 나가면 그러면 되는데 그건 스스로 검사들이 그걸 조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조사할 수도 없었죠. 그때까지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통과되면 저런 것도 못 하나요? 그렇죠. 공수처가 생기면은 가장 먼저 없어질 게 그 불법적인 피해자 공포. 아,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걸 얘기하냐면 진짜 이게 잘못된 게 기소 전에는요 무죄 추정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자들은 재판 법정에서 취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들어보고 변호인단의 그 항변을 들어보고 재판이 어떤 재판장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나를 보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실 기자들은 그때 아 이런 사건은 아 검사의 주장이 좀 부실하다든가 변호인단의 어떤 주장이 부실한다든가 그거는 기자들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무조건 취재 하나 안 하고 검찰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뭐가 발견됐다. 그럼 마치 그게 진짜로 조국 장관 뭐뭐 했다. 해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아 저 새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저것들이 논두렁식에 같이 죽였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공수처법안이 이래서라도 통과돼야 되겠군요. 네. 그 지금 그 윤 총장이 또 무슨 뭐 하명 수사니 네네. 그다음에 유재수 그 경제부지사의 무슨 뭐였더라 그 네, 뭐, 감찰 무마 의혹이니 네네. 뭐 이런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네네.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도 피의사실 공표가 그냥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라는 듯이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반드시 이 공수처가 생기면 네. 지금 그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것을 다 수집해서 네. 그 피의사실 공표한 검사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도 얼마 전에 조국 장관 죽이듯이 네. 지금 이것들이 유재수 수사한다 그러면서 무슨 텔레그램 내용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 그거 기자들이 취재 못해요. 수사하다가 검찰들이 그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텔레그램 내용이 나왔다. 이거는 검찰에 흘려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면. 네, 네. 좀 그대로 또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관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 같이 네. 계속 선거법으로 몰아갖고 결국 문재인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제 눈에는 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 당에서 검찰 공정성 촉구 특위 또 특위 또 만들었어요. 근데 요번에 오라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건방진 놈들. 네. 근데 오라 그랬는데 근데 야, 그것도 안 오네. 저도 또 특위에 가서 하는데 아 거기 특위에도 들어가셨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 하명 수사니 뭐 감찰 무모 의원이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얘기 뭐 구체적, 좀 해주세요. 네. 아, 그 간단히만 할까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하명 수사라는 네이밍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하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하명이 없었어요. 하명을 했는데 한 달이나 걸려요? 하명이라는 게 뭐냐면 네. 청와대에서 네. 이렇게 조사를 해라라고 하명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울산시 이제 지금 부시장이 된 분이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지금 부시장이 송병기, 네, 송병기 네. 선거 운동을 하면서 네. 지역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민원들을 받았겠죠. 민원을 네. 받아서 보통 이제 보면은 그걸 그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럴 때 청와대로 다 보내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다 보내잖아요. 그럼 청와대에서 그걸 이제 우리 국민들 청원하듯이 국민들 네. 청원 받으면 그 받은 거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경찰들한테 줍니다. 네, 경찰한테 그걸 이첩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한 게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손을 좀 댄 거죠. 네, 네. 그 손 좀 댄 것이 하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울산 경찰서에다가 이런 울산 내에서의 그 민원성 사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던진 그 내용이 그걸 바로 하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하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조사한 분이 경찰청 울산에서 조사한 분이 그 하명을 소위 하명이라고 해서 받은 그 관련해서 어떤 통화를 뭐 서로 얘기를 한 무슨 어떤 논의한 적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민원이 있을 때 이렇게 보내준 그거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왜 그런 그 청와대만 결론 나면 무조건 뛰어가가지고 가서 그걸 또 이렇게 비트는 방식의 하명이니 뭐 이런 자기들 스스로 네이밍을 해가지고 피사실 공표를 하는지 난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은 말이죠. 지금 검찰은 그러니까 청와대 청자만 보이면 우선 뛰어가가지고 그냥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첩보를 하명으로 둔갑시킨 거네요. 그렇죠.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분이 저한테 좀 보내준 거거든요. 네, 네. 이거 비밀인데 오늘 유심히 알려주세요. 조국 장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저한테 이거를 링크를 했어요. 조국 장관 사퇴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받자 대검 간부들 앞에서 윤석열 총장이 고성을 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이후 더 이상 내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 유심 장관이 얘기한 거거든요. 저번에 그 전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면 그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는 충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촛불 뜨겁게 들고 문재인 대통령 좀 힘 받았을 때 김오수 차관 불러갖고 조국 장관 물러나신 다음에 이랬잖아요.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했더니 그때 윤 총장이 대검 간부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충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얘기는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에다가 우리를 그 개혁하려 한다는 거에서 확실히 저항한다는 모습인가? 뭐 말하자면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물러나게 하는 나의 그 이 충정이었다. 행위가 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오수 차관이 대통령한테 한번 보고한 이후부터 노발대발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란 말도 없어졌다. 그 얘기가 뭐겠어요? 이제는 그럼 조국 때문에 너다 이거예요? 와, 여기서 이게 큰일 났네.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동급이고 대통령에 대한 충정도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 저기 그러면 어쨌든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의원님 추미애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셨어요. 두 분이 똑같은 5선이에요. 네. 추미애 장관님 잘 기대가 되나요? 네, 기대됩니다. 진짜요? 어때요? 진짜 궁금해서 한번 지금 돌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6천 명이 다 돼가고 있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공수처법안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님 의원님 사실 오랫동안 봤죠. 네. 같이. 사실 이제 법무부의 인사도 네네. 거의 대부분이 그 윤석열 총장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의중을 받아갖고 문재인 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려고 다 해줬거든요.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검도 그렇고 중앙지검도 그렇습니다. 6천 명 넘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 사단이 잡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 중앙 쪽의 검찰의 모든 핵심 인사 포지는 다 윤석열 총장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법무부까지.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무친 정말 아무도 없는 한 곳에 추미애 장관 한 분이 들어가는 거고 거의 대부분 거기에는 도와주고 같이 하고 힘을 쓰는 모든 그 요소요소의 인사 보직은 다 윤석열 총장의. 그래도 조국 법무장관이 35일 동안 법무부 개혁안을 만들면서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을 좀 배제시켜놨거든요. 네, 미리 좀 그려놨죠. 네, 그 돈줄을 그래서. 쥐고 있는 인사권을 갖고 뭐더라 인사처장인가
감찰.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감찰 감찰 본부장도 했고 감찰관도 새로 뽑았습니다. 예, 그거 이제 조국 장관이 35일 근데, 동안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예, 최근에 그래서 그 감찰 검찰 이제 검찰 내 감찰관입니다. 이거는 네. 감찰이 법무부 감찰이 있고 네. 법무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감찰 기능을 하는 법무부 네. 감찰. 있고 네. 검찰 내에서 감찰할 수 있는데 네. 검찰 감찰관도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다. 그렇죠. 법무부. 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마 감사원 출신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감찰의 기능이 네. 아주 100%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네네. 요새 최근에 잘 이제 언론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뭐 아직은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좀 갖고 그것도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감찰관의 기능이 그렇게 생각보단 크지 못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워낙 윤석열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법무부 장관 새로 되는 추미애 장관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청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이제 법무부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본인 네. 준비된 것들만 제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 추미애 장관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2월 인사권으로 좀 휘둘러 갖고 윤석열 사단을 수족을 날린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일단 이제 1차 인사가 2월 말 이제 2월부터 해서 3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정말 완전히 모든 그 깔려 있는 어떤 윤 총장의 그 독점적인 수족들. 독점적인 그런 그 권한은 지금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정말 잘해야 되는 또 잘못하면 겁난 일어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러 이제 보수 신분들이 윤 총장을 많이 또 지원 사격 지금까지 한 두 달 동안 하는 거 보면은 뭐 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 추미애 장관을 이제 뭐 또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 가지 비틀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강단과 강직한 힘과 네. 추진력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우리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게 우리는 추미애 장관 이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게요. 네. 의원님도 사실 저기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네. 만약에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을 휘어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의원님 생각만. 만약에 내가 만약에 뭐 한다고 검찰을 휘어잡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잡힌다 이런 거 있어요. 솔직히. 검찰은 저렇게 무소불위에 날뛰고 있는 검찰 이것만 해도 잡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시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비검찰 법무부 장관이 가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부분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검찰이 대부분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맞아요. 근데 황교안이도 법무부 장관 검찰 출신이었잖아요. 했고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비로소 강금실, 천정배 이런 비검찰 출신. 비검찰도 했고 검찰 출신도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비검찰 출신으로 이제 그 장관을 이렇게 그렇죠. 박상기, 그다음에 조국, 그다음에 네. 3대 추미애도 판사 출신이니까 비검찰이죠. 네. 네. 그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직접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검찰의 내용을 잘 아는 검찰과 함께 이 협업 관계가 잘 됐을 때, 거기에서 힘이 나왔고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렇게 틀이 잡혀지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의원님이 하면 어떻게 잡을 거냐? 의원님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그냥 인사권으로 뭐, 야 나 저리 가 이렇게 못 해요 진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만큼 검찰... 인사권자가 가라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요? 나 이해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제가 박영수 이제 우리 특검 박영수 특검을 네. 이제 나 특검이 다 성공한 다음에 네. 예, 한번 같이 뵌 적이 있어요. 그때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총장을 잘 이제 잘 선택을 해서 특검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이제 그분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변호사였죠 현재는. 예, 변호사 하다가 이제 특검에 불려갔죠. 그때 특검으로 이제 지명이 돼서 갔어요. 네. 유능한 검사들을 잘 선택해서 이 특검을 잘 진행하는 것을 원칙을 방침을 잡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능한 검사라고 하는 몇 사람들 이렇게 했더니 아유 뭐 제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손사래를 치는 거죠. 예. 벌써 박영수라고 하는 분이 검찰 출신으로 아주 중수부장까지 했던 분이지만 잠시 검찰을 떠난 상태에서 가니까 이미 벌써 잘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특검에 특검 보호였죠. 특검 보호로 거기에 박형철 분하면서 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검찰의 내용들을 잘 이제 하면서 특검의 조직들을 잘 만들어서 성공시켰다고 그런 겁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정도로 검찰이나 검찰 내부의 내부의 내생적인 조직과 내생적인 정보와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틀이 견고하게 돼 있고 정말 지금 볼 때 무소불위의 정말 최고의 권력체로서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층층시야의 힘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추미애 장관이 아주 분명한 검찰 개혁의 아주 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성과를 내길 기대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언론도 돕고 국민도 돕고 같이 추미애 장관이 계속 우리가 힘 실어줘야 되겠네요. 뭐 검찰이 지금 조국 법무장관 당하는 것 같이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추미애 장관이 예. 검찰 개혁할 때 같이 응원해주고. 끝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근데 의원님,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요. 네. 법무부 장관이 너 절로 가. 싫어. 겁나냐. 옷 벗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든가요?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죠. 아니 조직 검찰 조직이 안 움직여도 야 전 잘 못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너 옷 벗어 옷 벗어 이렇게 해갖고 차라리 물갈이 해버리면 안 돼요? 나는 그게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국민들 네. 입장에서 얘기하면 인사권자가 너 그따위 일을 했으니까 절로 가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싫어요 그래 싫어? 그럼 옷 벗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검찰 때려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 유능한 검사들 박영수 특검이 유능한 검사들에게 하는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최순실로 필두되는 사실관계에서 이제 박근혜 또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된 뭐 뇌물 구조라면 이재용까지 그 어찌 보면 이쪽 아주 악이 그분들이 악이라면 이건 거악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악과는 다른 아주 거악들이죠. 보통 검사라면 유능한 검사라면 그 거악을 척결해보고 거악을 밝혀내서 거악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걸 아주 크게 가지고 있고 그걸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검사다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박영수 특검이 왔을 때 왜 손사래를 쳤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 조직적 틀 속에서 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틀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잘 돼야 되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에 거학도 발생하고 소학도 발생하고 악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악이라는 것들을 잘 밝혀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처벌하고 없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이 검찰에게 권한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부수적인 권한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가 더 커진 권력체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권력체를 시청자들 좀 봐요. 스스로 권력체를 하는 것은 이제 자르고 그러나 검찰이 그런 실질적 진실 발견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일, 사회적 정의를 깨는 악을 척결하는 일 이런 일들은 잘 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요 그런 걸 못 하게 되면 검찰 개혁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냥 악이 행행하고 조폭들이 행행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안 한다고 그러면 검찰도 힘들어지겠지만 그러나 국가가 검찰 개혁을 통해서 더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또 막 언론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들 조국 장관이 버티지 못하고 사퇴한 거 네. 어떻게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 수석까지 하다가 법무부 장관이 왔으면 제 짧은 생각으로 그냥 너 하기 싫어? 나가. 너 인사. 절로 가. 이게 정말로 마음같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조국 장관이 왜 그렇게 당했겠어. 그만큼 대통령의 큰 힘을 받고 있는 장관도 검찰 조직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네. 야 그게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가 통과돼갖고 검찰이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는 책임을 묻는 그거라도 좀 장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스스로 잘못하는 건 확실히 잡아서 제안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게 검찰을 또 그렇게 정의를 척결하는 조직을 잘 보듬어서 또 좋은 조직으로만 격려, 키우면 되는데요. 그렇죠. 격려도 해줘야 될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찍어 눌러서 못하게 하면 그건 또 실패된 장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역할과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에 있는 검찰을 또 잘 활용하고 그 검찰들의 뜻을 이제 잘 받아들여주는 또 그런 열린 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하나 좀 해나가야 되겠네요, 의원님. 공수처 네. 설치해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좀 기능을 좀 약화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좀 인사권으로 조금씩 조절을 하고 검찰이 이제는 검사 동일체라는 조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나올 수 있게끔 뭐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검찰로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일이네요. 네. 그렇다고 검찰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아 그럼요. 야 첩첩 상주네 진짜. 네. 의원님 그 이 시간 2시 우리가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요. 점점 더 많이 6200명이 새벽 2시 반에 6200 그만큼 우리 국민들 의원님 이번에 진짜 아까 농담같이 얘기하셨지만 공초 설치 안 되면 민주당 내년에 그냥 끝장나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름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너무나 우리가 희생이 많았잖아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 희생이 있었고 어떤 그 검찰에 의해서 좀 억울한 뭐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네.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이 수백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수십만 국민들이 또 이 추운 겨울에 나오시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맨날 당하는데 정권을 줬는데도 쓰지 못하는 민주당 네. 진짜 복장이 터져요. 열받고. 그렇다고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도 미워도 민주당, 실망해도 민주당인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여름부터 들었던 겨울까지 들었던 촛불이 허망되지 않았고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 민주당이 잘 읽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면 좀 국민들한테 좀 승리하는 기쁨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야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냐? 조국 장관 저렇게 정경심 교수 구속되고 검찰은 이제 조국 장관까지 기소한다는데 우리 촛불 왜 들었냐? 네. 민주당이 그거 하나 놓고 공수처라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그래도 촛불 잘 들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13일 날 선거제도법 네. 통과되고 할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 의원님이 되게 피곤하세요. 내일 아침에 또 아침 10시에 또 저거 하나요? 좀 네. 내일부터 2시부터인데요. 네. 2시부터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이제 강연에 오죠. 오셨어요 또? 지금 그보다도 눈이 깜빡거리죠. 괜찮습니다만. 괜찮아요?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의 2탄 무슨 하명 수사니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 좀 관심 좀 가지셔가지고. 그 중요한 사건. 예, 그것도 사건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서 지금 물론 그걸 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뭐 감찰을 뭐 이렇게 무마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 아마 또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유재수 사건이나 김기현 사건을 결국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됐고 자기네 친문 뭐 게이트다 이렇게 하면서 벌써 조중동에서는 그런 친문 3게이트다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이랑 얘기하고 결국은 선거에 개입했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밝혀지면 결국 그래서 지금 뭐 주광덕이가 벌써 고소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검찰이 또 움직이면 청와대를 수사를 하면 또 청와대에서 그 이제 선거에 개입했으니까 이건 탄핵감이다. 네. 그리고 내년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에 개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청와대 관련서를 어떻게 또 흘려서요. 누가 그 청와대 비서관이 울산에 갔다. 근데 보니까 울산 간 거는 고래고기 때문에 갔단 말이죠. 고래고기 그러니까 무슨 송창식 생각나는데 고래사냥. 그래서 피식 웃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고래고기 사건이 뭐냐 그랬더니 수염 고래가 밍크 고래가 그렇게 맛있대요. 밍크 수염인가요? 수염 고래, 밍크 고래가 그 40톤을 거의 그 거기 울산 지역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 이상한 의원이 계신데요. 그 보면 그거는 수염 고래는 그건 잡으면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업자와 유통업자들과 그 식당주 이런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그거는 불법 포획물로 보였던 것인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거의 한 90%를 다 환부해버린 거.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경찰은 잡아들였고, 검찰이 40억짜리 중에서 30억 원어치를 빼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검찰이 이제 나중에 수사를 바라보면서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증거 부족이라고 해서 환불해 버렸어요. 검찰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경찰이 조사를 해서 그 검찰이 잘못됐다는 것이 많이 좀 알려졌어요, 이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굉장히 창피를 당했죠. 이제 이러면서 또 경찰, 검찰이 서로 막 부딪히는 그런 내용. 요즘 황운하 총장 잘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또 이제 세간에 조금씩 막 이렇게 수면이 오르고 있는데, 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보수신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막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또 이제 막 그 또 왜곡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도 이게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아주 또 직결되는 사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한번 좀 지켜보면서 마지막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필요성을 이 사안을 통해서 이겨내고 찾아내는. 그래서 그 왜곡시키는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저 고래고기 사건 특검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없나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래고기 사건 그다음에 지금 저거는 전형적인 사건, 검찰의 정관용 사건이거든요. 그거는 좀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가세요. 의원님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데 지금 이제 또 그 특검법을 새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맞춤형 특검법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하더라도 서로 이제 그 의사를 나눠서 여야가 같이 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중요성을 갖고 이번 그 공정성 특위, 검찰 공정성 촉구 특위에서 반드시 그걸 해낼 수 있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명 수사 없어요. 근데 자꾸 조중동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사건에 김기현 그 측근들이 엄청난 비리 제보가 울산에서는 유명했대요. 그래서 그걸 첩보가 청와대로 들어오고 청와대가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첩을 한 거예요, 경찰에. 근데 그렇죠. 마치 이거를 청와대가
저기 그 특감 반원을 보내서 수사를 시키고 그렇죠. 네. 그 수사를 청와대가 다시 받아서 그거를 경찰에다가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같이 그래서 선거에 개입한 것 같이 자꾸 이걸 만드는데요. 그래 왜 이렇게 만드냐? 거기에 민정수석들이 끼었다. 결국은 조국을 엮기 위해서 네. 그렇죠? 백원우 그래서 백원우가 등장하고 거기에 백원우의 직속상관 누구예요? 여러분들 조국이잖아요. 네. 이 조국을 엮기 위해서 자꾸 이 사건을 여러분들 왜 기소 내용이 없으니까? 조국이 지금 기소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건의 별건이죠. 네.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정경심 교수도 중요하지만 조국 장관을 기소하기 위해서 유재수가 등장한 거예요. 김기현이 등장한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유재수, 김기현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유재수는 사건 무마를 하기 위해서 찍어 눌렀다. 수사 못하게 했다. 그거를 민정 라인에서 조국이 했다.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박형철이 윤석열이 형동생하는 완전 오른팔이거든요. 청와대 민정비서 이거 어떻게 반부패 비서관으로 있어요. 근데 검찰에 가서 얘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진짜 뒤통수를 맞아도 어떻게 문재인 정부 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힘이 크니까 또 박형철 이제 비서관은 사직한 이후에도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뭐 기밀누설 수준의 예, 이제 조사에 응하고 있다. 이것도 검찰 작품이에요, 제가. 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명한 거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울산 시장 그 김기현 측근들 동생 전 시장의 무슨 비서실장 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생하고 형이 관련돼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이제 아파트를 짓는 땅을 이제 매입해서 그 시행하는 사람과 관계에 있었던 건데 네네. 분명한 거는 황운하 청장이 그 청와대에 알리기 전부터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사를 하고 김기현을 배려를 해서 네. 참고인으로 그랬습니다. 불렀지 무슨 소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소도 잡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에서 무슨 전갈이 하명이라는 게 아니라 전갈이 왔다 해도 이미 그거는 황운하 청장이 몇 달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에요. 울산에서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네. 레미콘 사건이었고 그 비서실장도 개입 그 당시에 김기현의 비서실장 개입돼갖고 형과 동생과 함께 레몬콘 회사와 뭐 그런 게 엮여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 그냥 단순한 유재수 사건이 아니에요. 김기현 사건이 아니에요. 유재수 김기현의 최종 타겟은 조국을 잡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하나는 하명, 하나는 김기현이나 하명으로 몰고 가는 거고요. 하나는 감찰 중단. 그렇죠. 네. 민정에서. 네. 직권남용으로 감찰, 그 조국을 잡기 위한 검찰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까 하명수사라면 검찰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결국은 김기현이 걸리면 선거 개입, 유재수가 걸리면 감찰 무마를 하는 어떤 직권남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거 절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을 잡고 문재인 정권의 선거 개입으로 가갖고 선거법 위반을 갖고 탄핵으로 가려는 프레임이거든요. 네. 오늘 이제 밤이 늦었기 때문에 그건 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제가 나중에 와서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16일 네. 공수처 통과됩니까? 됩니다. 무조건 아니, 됩니다.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아,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입니까? 네. 이틀, 3일, 3일로 이렇게 넘어간 그 사실은 정확하니까요. 네. 그렇게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1월 12월까지는 모든 일이 다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뒤에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법도 유치원사법도 예, 있고 유치원사법도 나중에 예.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 6천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새벽 3시에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에 진짜 여태까지 있다가 차 안에서 잠깐 자고 이런 국회의원님 우리가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들 의원님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정말 12월 16일 공수처 처리 파이팅!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내일도 몸 건강 관리하시고요. 잠깐 네. 내려가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